已经导致了38人死亡，另外有10人受伤，被分别送到了附近的医院接受救治。지금 원인은 저희 소방하고 경찰에서 합동 조사 중이고요. 지하 2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레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유증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속하게 확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아직도 인명을 계속 검색하고 있는데요. 분류해서 외국인이라고 특정 지을 만한 그런 아직 단서가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네.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걸 확정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